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같이 고려의 문벌 귀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문벌 귀족의 성립부터 문벌 귀족의 보수와 이자겸의 난까지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워크시트 인쇄해서 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서 워크시트 풀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벌 귀족 하면 이제 고려와 관련된 책을 한번 읽었거나, 아, 드라마를 봤거나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역사 공부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문벌 귀족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문벌 귀족 하면 고려의 굉장히 대표적인 귀족 집단이죠. 이제 몽골 침략 이전에. 이제 이 문벌 귀족의 성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문벌 귀족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느냐 하면 10세기로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0세기 하면은 이제 고려에 어떤 왕이 있었냐 하면 그 유명한 네, 성종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성종 하면 생각나는 것, 유교 정치. 그리고 이때 거란도 격파했고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가 마련되었죠. 그래서 성종이 이제 고려 국가의 틀을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이제 문벌 귀족이 출현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왜 이때 문벌 귀족이 출현하게 되었냐? 그건 바로 성종이 이때 음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음서 제도가 뭐냐 하면은 임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고위 관리직 아니면 뭐 지방 호족 출신의 관료,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의 자제일 경우에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대신에 그냥 낙하산처럼 이제 고려의 관직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큰 고위 관직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음서 제도가 문벌 귀족이 성장하는데 큰, 굉장히 기본적인 발판이 되었어요.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관리 관직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문벌 귀족이 음서 제도를 통해서 세속이 되면서 우리 아빠가 고려의 어느 관료이니까 나도 고려의 관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식들에게 그 지위가 세속되면서 문벌 귀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문벌 귀족으로는 뭐 지방 호족 출신 관료나 신라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 등이 많이 문벌 귀족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중앙 고위 관직자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벌 귀족 왜 귀족이라고 부른지 알겠죠? 지위가 세속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문벌 귀족으로는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경원이 씨, 최충으로 대표되는 해주 최 씨, 또 유명한 김부식의 경주 김희 씨, 아니면 안산 김 씨의 김운부, 유명한 또 윤관 장군의 파평 윤씨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과거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재상이 되어서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중서문화성이 뭔지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중서문화성은 국가 행정을 총괄하는 국가의 가장 최고 행정기구였어요. 여기에 이제 대빵을 문화시중이라고 불렀고 중추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의 비서실 같은 느낌이었죠. 이 중추원의 재상이 되었대. 그러니까 문벌 귀족이 얼마나 이제 고려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한 건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근데 또 이들이 경제적 기반을 과전과 공흠전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전은 앞에 이제 전식과 제도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제 현직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토지예요. 근데 공흠전이 뭐냐 하면은 현직 관료 대상으로만 토지를 나눠준 게 과전이라 하면 공흠전은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였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어요. 원래 과전은 이제 죽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세습이 가능하니까 문벌 귀족 사회에서 계속 세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땅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고음전은 음서랑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반이었어요. 그리고 또이 문벌 귀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와 노비 소유를 확대해서 이제 굉장히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로서 이제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그런 사회적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문벌 귀족이 처음에는 좀 개혁적인 사람들도 있고 나라를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문벌 귀족이 점점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특권을 누리면 이제 이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보수화라고 많이 역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또 문벌 귀족이 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그 내에서도 좀 파워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끼리 혼인 관계를 맺어서 더더 권력을 쌓아가고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제 왕의 장인 막 이런 게 되면 이제 파워가 굉장히 세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얘네들의 힘이 얼마나 센.